김준수 유태평양 고영렬. 아 정말 한 명 한 명 어마어마한 소리꾼인데 이 셋이 모여서 늘 새로운 시도를 할 때마다 참 많은 분들의 찬사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. 김준수 씨 여동생이 오늘 네 방청하러 왔다고요? 맞아요. 예, 뭐 오빠를 응원하기 위해서 온 건가요? 사실 저희를 응원차 왔다라고 하는데 여기 오늘 멋진 앞에 보여주셨던 유혜승 씨를 또 정말 좋아하는 팬이거든요. 아 여동생이요? 네. 한번 유혜승 씨 만나면 사실 제 여동생이 정말 팬이어서 한 말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? 아 네네 가능하죠 가능하죠. 아 네 듣기로는 부의 명곡 보고 저를 좋아해 주신다고 들었어요. 그래서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러면은 서로 편안하게 호칭을 그냥 뭐 제부, 손이천아 뭐 이렇게 사소해서는 하세요. 예, 뭐 나중에 어떤 인연이 될지는 모르니까요. 엠플라잉의 유혜승. 뭐 2020년은 이제 아무래도 슈퍼 루키라는 그 타이틀로 불려지긴 힘들잖아요. 새롭게 네. 불리고 싶은 어떤 닉네임이나 타이틀이 있어요? 정말 멋있었던 2019년이 슈퍼 루키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. 예. 명곡 판정단 여러분께서는 어떤 선택을 했을지 여러분이 선택한 결과 보여주세요. 왕궁왕정 2부 첫 번째 대결입니다. 국악계 자존심 국악 삼형제 파격 변신이 첫 1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. 2019년 슈퍼로키 유혜승이 첫 우승을 가져갈 수 있을지. 과연 아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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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꾼 사명제 소리꾼 사명제 예 축하드립니다. 377점으로 우리 국악 사명제가 유혜승을 누르고 1승을 가져갑니다. 소리꾼 삼형제와 유혜승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